언제쯤이면 저들을 현장에서 총살할 수 있을까? What? 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현재 홍콩 국가법 추진으로 인해 홍콩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거리는 또다시 최루탄과 물대포로 얼룩졌는데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2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회, 즉 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홍콩 시위 활동 및 시민사회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인대에서 말한 보안법의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을 하여 중국 헌정과 홍콩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작년 송환법 기억하시나요?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가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고 중국 본토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며 반중국 구호를 외치는 일들이 있었죠. 이러한 행위자는 앞으로 홍콩 보안법에 따라 최장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홍콩 송화법 반대 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운동은 탄압당하고 철저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홍콩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왔으며 홍콩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의 어떤 시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다면 1997년부터 이어져온 일국 양제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중국이 홍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보안법 추진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03년 홍콩 정부가 홍콩 보안법 추진을 하였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법안이 취소된 바 있죠. 이후 중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계속 압박해왔지만 홍콩 정부는 시민 반발을 우려해 추진하지 못하였어요. 따라서 중국이 이번에 직접 나선 것은 반드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반발하여 홍콩 마지막 총독인 크리스 패튼 등 세계 정치인 186명이 홍콩 보안법 추진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서 추진하는 홍콩 보안법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댓글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들은 이미 테러리스트야. 이게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입니다. 내 생각엔 저들의 역사책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 어떠한 교육이 어떤 젊은이들을 만드는지 보여주잖아. 홍콩은 중국이다. 댓글로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 그건 오랜 세월 불변의 이치야. 홍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만 문제는 더욱 까마득히 멀어질 거야. 이 말은 하루빨리 대만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본 댓글 중에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입법을 지지한다. 홍콩의 독립운동가들은 총살해야 해. 또 하나는 언제쯤이면 저들을 현장에서 총살할 수 있을까? 참 잔인한 말인데요. 이 두 댓글도 배대중의 하나이더라고요. 중국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보안법을 적극 찬성하고 홍콩 독립운동가들을 몰살시키자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홍콩 시위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참여를 하는데 한참 젊은 시절을 즐길 나이고 공부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번 이렇게 홍콩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도 느낍니다. 홍콩에서 작년부터 외치는 구호가 있죠. 샹강 도리, 웨이 출루, 홍콩 독립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구호와 올해 새로 등장한 구호죠. 샹강을 낸 구리, 홍콩인, 건국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고 중국에서 보안법을 철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중화권 이슈를 알고 싶으면 구독,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